안녕하세요. 전쟁으로 무는 세계사를 설명할 김서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보 전투에서 네덜란드가 어떻게 승리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네덜란드 번영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덜란드는 동남아시아의 많은 지역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교역을 통해서 이런 식민지를 확보했는데요. 당시 영국이나 포르투갈, 이런 여러 국가들과 향신료를 둘러싼 경쟁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전 세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특히나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교역들을 활발하게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향신료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보시는 지도에서처럼 시나몬에서부터 실제로 후추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저런 형태의 향신료들을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유럽의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향신료를 둘러싼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섬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향신료가 재배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유럽인들에게는 이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로 가지게 되면 그야말로 유럽의 향신료 교역은 자신들의 몫이고 이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 패권을 둘러싸고 영국과 네덜란드는 갈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이 바로 이제 암본 전투라고 불리는 전쟁입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흰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바로 암본 지역인데요. 뭐 전쟁이라고 불리기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작은 규모입니다. 실제로 네덜란드인들이 이미 영국인들이 점령하고 있는 요새에 몰래 쳐들어갑니다. 그 당시 요새를 지키고 있던 영국인들을 살해합니다. 근데 그 당시 영국인들과 함께 이 요새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일본인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인 사무라이와 영국 군대를 실제로 저렇게 무차별 또는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저 지역을 네덜란드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를 빌미로 영국과 네덜란드 사이에 아주 이제 작은 규모의 그런 전투가 발발하게 되는데 이 전투에서 네덜란드가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 이를 계기로 영국은 인도네시아에서 손을 떼게 되죠. 그리고 결국 이 지역을 네덜란드가 차지하게 되면서 네덜란드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막대한 경제적인 부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경제적인 부를 차지하고 특히 향신료 교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된 네덜란드는 그야말로 이 시기에 황금기를 이제 얻게 됩니다. 흔히 17세기를 네덜란드의 황금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시기를 중심으로 네덜란드에선 유럽의 예술을 주도할 수 있는 부와 또는 정치적인 권력들이 이제 안정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빛의 마술사로 잘 알려진 베르메르라든가 또는 야경으로 잘 알려진 렘브란트 이런 그림들이 네덜란드에서 나타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동인도 회사라든가 또는 향신료 교역 그리고 안본 전투를 둘러싸고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패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예술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덜란드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식민지를 빼앗긴 영국은 결국 아시아에서 새로운 형태 식민지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아의 어느 지역을 자신의 식민지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던 영국이 눈독을 들인 곳이 바로 인도였습니다. 왼편에 보시는 게 바로 인도의 굉장히 독특한 면직물입니다. 캘리코라고 불리는 면직물인데요.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직물에 저렇게 화려한 수를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저런 형태의 캘리코에 푹 빠진 영국인들은 실제로 인도를 식민지로 삼고 특히 인도에서 재배하는 수많은 면화를 가져와서 그리고 수많은 면직물을 굉장히 싸게 수입해서 실제로 유럽 전역에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팔아서 결국 면직물 공업을 선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생산하는 수많은 원면, 그러니까 원래 면직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원면을 싸게 들여와서 결국 인도의 면화를 통해서 영국에서는 면직물 공업이 이제 부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실제로는 증기 엔진과 그다음에 석탄을 사용하게 되고 산업혁명이 발생하면서 가장 먼저 면직물 공업이 대량으로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일련의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결국 네덜란드와 영국 사이에 안보 전투를 통해서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로 가지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서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가지게 되면서 결국 후일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한 헤게모니를 가지게 되는 일련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안보 전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